대규모 유통업법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그동안 관행화되어 왔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비싼 수수료와 납품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처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박선수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은 물품 대금 깎이와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부당한 반품, 인력 파견 요청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가 직권으로 사건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납품 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 정보 제공 요구, 보복 조치 등은 형사 처벌도 할수 있겠습니다. 공정위도 유통업계와의 수수료 인하 합의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물론 대규모 유통업법의 내년 시행을 통해 유통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고 밝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